청각장애인 운전자가 후방 충돌했는데 그냥 보내드린 대인배 남성. 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운전 중 뒤차에 들이받쳤지만 상대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보내드린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뒤차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는 장면이 포착된 블랙박스가 담긴 후방 충돌 당했습니다. 그냥 보내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올라왔다. 게시자 A씨는 요즘 일이 풀리지 않아 드라이브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면서 충격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사고 해결을 위해 먼저 차에서 내려 뒤차로 향한 A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 이미지에서 뱅크. A씨는 뒤차 운전자가 어딘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크게 미안해하면서도 명확한 의사 표현은 하지 못했기 때문. 운전자는 90도 인사로 고개를 숙이며 미안함을 표현하고 휴대폰을 보여주며 연락처를 달라고 했지만 직접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 A씨는 안 내리지? 라는 생각에 살짝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때 A씨의 눈에 차 앞 유리에 붙은 장애인 표시등이 보였다. 순간 A씨는 운전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농아이자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서행하던 뒤차 보배드림. 사고를 내고도 말을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운전자가 도리어 안타깝게 느껴졌다. 비록 사고의 피해자지만 A씨는 상대 운전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점이 가슴 아팠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던 A씨. 몸은 다소 충격받았지만 A씨는 청각장애인의 의도치 않은 실수라 생각하고 선처를 베푼 것이다. A씨에게 앞쪽에서 보자고 신호를 보내는 운전자 보배드림. 순간 거리 조절에 실패한 운전자는 A씨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보배드림. 에이씨는 남에게 베풀면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면서 잘한 게 맞을까요? 라고 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자신을 챙기기보다 불편을 겪는 사람을 배려한 에이씨를 크게 칭찬했다. 실제 사고가 나면 주변 교통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목소리만 높이고 어떻게든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는 칭찬받기 충분해 보인다.